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려준 여자 백과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금융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왔는데요. 금융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도 들어도 정말 어렵고 뭔가 어른들만의 세계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꿔드릴 어린이들의 어린이들만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금융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관련 꿀팁인 만큼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께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선 어린이, 금융, 보험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어린이 보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어린이 보험을 태아일 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임신 중이신 분들은 태어날 아이의 선천성 질병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출생 전에만 가입 가능한 선천성 기형, 인큐베이터 비용 등의 특약을 참고하셔서 이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은 이미 너무 흔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하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또 있죠. 바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정보는 바로 아이들 어린이 전용 적금입니다. 어린이 전용 적금이 뭔가요? 주로 아기 통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반 적금 통장에 비해 금리가 좋은 편이고 따라서 해당 상품이 가입자가 많으면 조기 판매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자녀 명의의 통장 해지 시에 부부가 꼭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기 명의로 가입 시에 만 원을 주는 은행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보는 바로 어린이 펀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좋은 상품을 골라 가입하시게 돼서 우상향한다면 당연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지만 반면에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고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일반 펀드를 가입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증여나 절세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니 태어날 때부터 시작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4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겠죠. 또한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펀드 수익이 많이 날수록 증여세 없이 많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어린이 저축보험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변액보험들도 있고요. 청약 통장을 어린이 명의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횟수는 24회까지, 최대 기간은 2년까지밖에 인정해주지 않기에 만 17세부터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금융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융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